안녕하세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도 멋진 호러 캐릭터 소개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13일의 금요일 주인공 제이슨 피규어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박스 앞면과 옆면에는 제이슨의 마스크가 멋지게 나와있으며 뒷면에는 제이슨 피규어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보입니다. 박스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박스는 열어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박스를 열어보면 제이슨 박스 아트와 옆에는 제이슨 피규어 및 각종 파츠들이 보입니다. 개봉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이슨 본체와 다양한 파츠들이 보이는데요, 정교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이슨 피규어를 꺼내보겠습니다.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 제이슨 피규어입니다. 우선 디테일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는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마스크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제이슨의 뒤통수도 지저분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이슨의 웃옷을 보겠습니다.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 살짝 움직일 수 있으며 너덜너덜한 옷의 표현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옷의 느낌을 잘 살려내기 위해 네카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손은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으며 양쪽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바지 역시 찢어지거나 상처가 난 부분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이슨의 신발 디테일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신발 굽이 높으며 신발 바닥에는 네카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의 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얼굴과 목이 하나의 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좋으나 머리와 목이 같이 움직이는 방식이라 가동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팔 관절을 보겠습니다. 어깨 쪽 관절은 보시는 것처럼 팔이 한 바퀴 돌아갈 정도로 잘 움직이며 사이드에 있는 관절 덕분에 팔을 쉽게 벌릴 수 있습니다. 팔목 관절은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하며 관절을 통해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중 관절이 아니라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손 파츠는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쪽 팔도 움직이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른쪽 손은 무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허리에도 관절이 있어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하며 상체 관절을 통해 앞으로 숙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 관절을 보겠습니다. 골반 파츠가 살짝 연재질로 되어 있어 그런지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다리를 움직일 때 좀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무릎에도 관절이 있으며 살짝 회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도 보겠습니다. 허벅지의 안쪽 관절을 통해 다리 찢기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관절이 뻑뻑해서 잘 안 움직입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절보다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제이슨의 파츠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부터 보겠습니다. 종류가 다른 두 개의 마스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마스크는 프레드에게 공격을 받아 디스가 난 마스크 버전입니다. 가면끈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휘범벅이 된 마스크입니다. 외형은 동일하지만 핏자국 때문에 좀 더 무서운 느낌이 드는 마스크입니다. 곰 인형입니다. 낡고 찢어진 곰 인형인데 퀄리티가 좋습니다. 살짝 무게감이 있으며 자세히 보시면 찢어진 곳에 솜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이슨의 전용 무기인 마체테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버전이 1번 버전입니다. 다음은 피가 묻은 버전의 마체테입니다. 피가 묻은 것 말고는 일반 마체테와 동일합니다. 화염 임팩트 파츠입니다. 클리어 소재로 되어 있으며 마체테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불 붙은 칼을 재현할 수 있는데요. 리얼하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파츠입니다. 제이슨에게 장착해 보겠습니다. 화염 임팩트 파츠의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카 프레디 대 제이슨 버전의 얼티밋 제이슨을 소개해봤습니다. 출시된 지가 조금 지난 피규어인데요. 운 좋게 마지막 남은 제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 아트부터 피규어 본체까지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탈착되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지만 마스크의 종류가 다양하고 퀄리티까지 좋아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 무기인 마체테와 화염 임팩트의 조합도 잘 어울려 전시 효과가 컸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 관절이 적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간만에 포스가 넘치는 제이슨 피규어를 소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무서운 호러 피규어를 준비해보겠습니다. Thank you.